리뉴. 국내 최초 댄스 배틀 리얼리티 스트릿 댄스 배틀. 세계 대회를 석권하며 한국 비보이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TIP. 황대견, 하위동, 황희와, 도민수, 김정원, 김상민, 나경식, 김기현. 이들의 스트릿 댄스 배틀이 펼쳐진다. 지난주요 TIP에게 연습 배틀을 제의한 세계적 비보이 크루 TG 브레이커스. 홍대거리 한복판에서 펼쳐진 두 팀의 배틀. TIP가 살짝 밀리는 분위기. 쉽지 않겠는데. 하지만 분위기 반전이 쉽지 않았는데. 우리는 절대 막 다른 상대, 나 누구를 만나든 안 줄거든요. TIP의 반격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스트릿댄스 배틀! 예, 원투의 창훈! 원투의 호범입니다! 네, 아, 지난주에 네. TIP와 TG 브레이크러스의 대결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TIP가 초반에 살짝 밀리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네. 그런데 TIP가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챔피언 비보이 팀 아닙니까? 그렇죠. 아, TIP의 초반 공격이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렇죠. 걱정은 안 됩니다. 그래, 걱정은 안 돼요. 왜냐? 원투가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내 최초 댄스 배틀 리얼리티 스트릿 댄스 배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스트릿 댄스 배틀. 홍대거리 배틀에서 초반 열세에 몰렸던 TIP. 뭐 하자는 건가? 예! 반전을 꾀해보지만 빼앗긴 분위기를 찾아오기란 쉽지 않고. 쫀다고 이렇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절대 나 다른 상대가 누구를 만나든 안 줄거든요. 바로 그 순간 무대로 튀어나온 상민. 환상적인 동작들을 연속해서 터뜨리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쇼킹했죠. 춤을 추는 걸 보고 내리에게 빵 한 대 맞은 것처럼. 희균이 형한테 좀 점수를 많이 따지 않았을까. 표정이나 배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선은 승부욕이 보였어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 제가 정말 기대하던 그 모습이에요. 와우. 하지만 TG 브레이커스의 루틴 공격이 장렬하게 시작했고 빼앗긴 분위기를 다시 애매하게 만든 TG 브레이커스의 환상적인 호흡.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고 와야 하는 상황. 그래서 스네이크 하위동이 나섰다. 개인주의로 팀워크를 해치는 듯 보였던 그가 과연 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서 하위동만이 소화할 수 있단 스네이크 무버. 이동이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이 적중한 것 같아요. 역시 휘동이가 한방 해주는 것 같아요. 계속되는 휘동의 공격. 화려한 무브로 분위기는 다시 TIP 쪽으로. 나이스 브릿지. 아직 저를 대신할 사람은 저희 팀에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틀이 끝나고 서로를 격려하는 분위기. 하지만 승패는 가려야 한다. 과연 그 결과는? 네, 그러면은 심사위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battle? The battle was really nice. Ah, really nice. It was two different types of styles and it was really close. It was really close. It's going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the whole battle. So it was nice. Very nice. Who's better? Who's better? Who's winner? We have to go like this. Okay. 두 심사위원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줬을까?
진짜 장난 아닌데? 아, 큰일 났다. 왁빙의 승부, 그 결과는 무승부. 어떻게든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TIP가 오늘을 계기로 좀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우리 TIP가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비보이 TIP! 의류 브랜드 런칭 행사에서 공연을 하게 된 TIP. 리허설이 한창인데 그런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시동 씨가 안 보이는데. 아시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시간이 7시가 넘었는데 오늘 몇 시까지 모여간지 아세요? 5시. 안 오셨어요. 포기. 결국 휘동 없이 리허설을 시작한 멤버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제가 런칭하는 브랜드에 런칭 파티에 가장 또 적합한 팀이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일 먼저 TIP다 이래서 제가 예전에 TIP 친구들하고 같이 그 드라마에 같이 출연하면서 또 신분이 돼가지고 엠넷의 힙합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췄던 정준하와 TIP. 네네. 참. 예. 하핑 이런 거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예, 죄송합니다. TIP 멤버들과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고 있는 정준아. 대박이야, 지금 자식아. 퀄리티에서 하는데 안 와? 가야죠. 어? 촬영하니까 잘 따라줘. TIP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된 런칭 파티. 인기 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지고 행사의 클라이막스인 클로징 공연도 TIP의 멋. 감각적인 개인 기술들과 화려한 팀워크가 만들어낸 루틴 퍼포먼스까지. 팀장님의 비장의 무브 또한 볼 수가 있었는데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 처음엔 진짜 보고 닭살이 싹 돋았어. 그것이 바로 지팡이를 이용한 스팀 무브. 근데 사실 지팡이 가지고 똑같이 안 하면 똑같이 하죠. 근데 그거를 누가 먼저 하느냐예요, 사실. 독창적인 대균 팀장의 스팅 무브에 이어 희왕의 필살기까지. 그런데 저 유연한 몸동작? 좀 전까지 없었던 휘동? 그러니까 실수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늦어서 그렇지 안 오진 않으세요. 이날 공연 역시 조마조마했지만 훌륭하게 마무리됐다. 지난밤 공연 때문인지 유독 오늘따라 지쳐보이는 모습의 멤버들. 휘동은 나의 자리를 펴고 잔다. 네, 어, 원투범 형이야. 예, 형. 어, 그래. 안녕하세요. 야, 내가 워터파크 그 물 이용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너희 팀원들하고 같이 가서 스트레스 좀 풀면 어떨까 해서. 아, 진짜요? 그래. 형 이름 대고 가서 놀면은 예, 감사합니다. 다 공짜니까 마음 편하게 놀고 와. 그래, 요새 니네 팀원들 다크서클에 턱 밑까지 내려왔더라. 예. 프랑스 가기 전에 긴장도 좀 풀고. 아, 형 감사합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예. 좋아해? 어, 간대. 팔지 그랬어. 뭐? 좀 팔지. 아, 싸게 팔 걸 그랬나? 한번 해봐야겠다. 원투 형님들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수영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무슨 말이야? 아무튼 저기 오늘 가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오케이? 빨리 준비들 하자고. 오케이. 좋았죠?
여인이야. 좋죠. 어느 정도 뭐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공연도 많고. 피곤해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자고 싶었어요. 아,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세영자. 오랜만에 대낮에 연습실 밖으로 나온 멤버들. 야, 저 애들 다 왔어? 네! 왔습니다. 네, 출발! 출발! 이렇게 신나고 들떠있지만 잠시 후.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다들 골아떨어졌다. 드디어 충북 청원군에 자리한 워터파크에 도착. 안에 지금 안에 들어가서 딴 데 세지 말고 일단은 모였다가 그리고 나서 자유시간 가질 테니까 가서 딴 데 가지 말고 다 모여, 오케이? 네! 이렇게 근엄한 태균 팀장님. 하지만 수영장에 들어가시더니 이렇게 변했다. 어린아이처럼 신나게 노는 멤버들. 프랑스행을 놓고 서먹했던 분위기는 이미 사라졌다. 정말 놀 때는 애들 같이 진짜 애들 같이 놀고 저희 팀장님이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좀? 그런데도 저희랑 놀면 정말 어려워서 천방지축 어린이. 아, 뭐라고요? 31살 두 형님, 수영장 오더니 신났다. 약간 좀 과격하게 막 집어 던지고 약간 그런 스타일. 서로를 때리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TRP 멤버들. 자, 이번엔 물 위에서 걷기 도전. 헥헥헥, 고작 두 번. 몸 가벼워, 몸 가벼워. 휘동도 밋밋하게 뛰어들었는데. 예능 필 충만한 민수. 우리 온천탕으로 자리를 옮긴 TIP 멤버들. 가슴 속에 쌓이는 얘기들을 풀어보기로 하는데.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휘동이랑 대균이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휘동과 대균 두 형님의 속풀이 토크. 휘동은 대균이 형. 그러나 속풀이 토크의 주인공은. 오케이, 당첨. 당첨. 자, 그 주인공은 바로 황대균과 나경 씨. 왜 우리가 뽑힌 거지? 우리는 가장 친한 사이인데.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그랬을 거죠. 대균이랑 무슨 얘기 할 거냐? 대균이랑 오래됐으니까. 성민이 형 다음으로 오래됐으니까 뭐. 오래됐고 쌓인 것도 많고.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형이 공사한테 꾸준히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사람들도 느끼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을 무시해버리니까. 경식이가 어렸을 때 대균 형부터 있다가 자기도 이제 머리가 많이 컸잖아. 근데 대균 형이 똑같이 대하니까 그거에 대한 좀 이게 있었던 것 같아, 내 생각에. 진지한 경식의 태도에 살짝 당황한 대균 팀장. 형이 인격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맞아, 설사 형이 그렇게 해도 그게 형 의도는 아니야. 자존심을 턱턱 흔들려요. 그냥 푹 느낌 이거예요. 그냥 푹 들어와요. 아까 같은 경우에도 형이 저한테 춤 말고 잘하는 게 뭐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농담반, 진담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그게. 경식이는 자기한테 기술을 많이 꽂았다고 생각을 하고 대균이가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있어. 이거를 잘라달라 그랬어요. 그래. 근데 경식이 형이 괜히 또 욕먹을 것 같은 거 있잖아. 약간 위로 자란 거 같아. 팀장에게 욕먹진 않을까 가위질도 못했던 경식. 또 욕먹을까 봐요. 저는 이제 노이로지가 걸렸어요. 진짜로. 근데 그때 이제 대균 형이 하신 말이 너는 춤 말고 잘하는 게 뭐냐?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때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친해도 너무 가까워도 왜 잘 안 나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시키고 내시키라는 생각 때문에 형이 더 오버액션을 하고 저희들이 못하면 더 화가 나고 뒤에서 형 욕을 해도 듣고 너희들끼리 아우 대균이 형 뭐 어쩌고 해도 괜찮아. 하나
내가 너희들한테 갖고 있는 이 중심, 그리고 너희들이 형에 대한 마음, 그 갖고 있는 중심을 잃지 않고 나서는 너희들끼리 형 내 욕을 하는 건 스트레스 풀어도 상관없어. 대균 팀장과 경식의 소프리 토크, 그렇게 쿨하게 마무리됐다. 멤버들을 혼을 낼 때 정말 말로 상처를 많이 주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왜 나는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형님 같이 늙어가죠. 끝까지 갈 거예요. 지하편에. 하나만 알자. 우리가 어떤 욕을 하건 싸우건 혼나건 혼이 나건 간에 이 중심을 항상 기억하자. 형은 하나 TIP한테 믿는 게 있어. 너희들끼리 모여있을 때 매일 형 욕을 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가끔 이렇게 말하다가 끝에 가면 말 마무리 때쯤 가면 이제 자기 자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있어서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남들이 형 얘기를 하면 형 칭찬만 한다라는 걸 형은 알고 있어. 아닌데. 민수 빼고. 몸을 풀고 있는 TIP 멤버들, 여기서도 배틀을? 아, 저희가 바로 이제 이틀 후에 프랑스의 배틀데미시라는 세계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5명 5대5 배틀인데 거기에 나갈 최종 5명을 뽑는 오늘 말하자면 최후의 배틀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멤버들 개개인의 실력이 얼마나 향상이 됐고 누가 정말 프랑스에 가서 출전을 해야 되는 멤버인지를 마지막으로 더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멤버 간의 격돌. 이번 배틀은 개인기 위주로 실력을 보고 프랑스의 5명을 최종 선발한다. 파이팅! 파이팅! 배틀 스타트! 팀 내에서 회전 개인기가 가장 좋단 람보 종선의 공격. 하도 보니까 뭘 할 줄 알아요. 얘가 뭘 하겠구나. 하지만 시원한 테크닉에 관객들은 환호를 보내고 나이스 프리즈. 일단은 그 순간에는요 지기 싫다. 승부욕이 발동한 청원, 특유의 파워 무브를 선보이고 컨디션이 최고조인 민수는 바닥을 자유자재로 구르며 주특기 플로어 무브를 보여준다. 되게 변화무쌍해요. 흐름이 예측이 안 돼요. 민수의 플로어에 맞받아치는 도창의 플로어. 이어서 경식의 화려한 개인기가 펼쳐지는데 그 느낌을 음악이랑 이렇게 필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최상의 컨디션으로 무대를 압도하는 경식. 그리고 경식에게 자극받은 상민. 경식의 모자를 집어 던졌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만화로 따지면은 이렇게 지지지지 노색까지 바뀌더라. 상민의 예상치 못한 도발. 화가 치밀어오른 경식. 아, 큰일 났다. 그리고 갑자기 받은 이상을 되갚아주던 경식. 그게 이제 좀 이제 흥분이 돼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표출을 한 거예요, 춤으로. 그러는 동시에 이제 분위기를 이제 가져왔는데 아, 저게 진짜 배틀러구나. 어느새 개인기 배틀에서 팀 배틀러 바뀌어버린 분위기. 이왕이는 우리 TIP에서는 핵폭탄이다라고 불러요. 배틀 하다가 지고 있을 때 한 방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무브를 갖고 있어요. 경식에 이어지는 휴왕의 킬 무브. 나이스 터블링 까퍼. 웬만한 댄서도 아니고 세계 진짜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자기만의 색깔의 하나가 딱 있잖아요. 덤블링 까퍼요. 험악해진 분위기. 이젠 전쟁이다. 취장진 비보이 기현의 반격.
사람들이 흔히 기현이 보면 참치라 그래요. 고등어나 튕긴다고 이렇게 팔딱팔딱. 그리고 스네이크 휘동도 특유의 유연함으로 분위기를 사로잡았다. 드디어 팀원 간의 배틀 종료. 최종 대결. 프랑스로 향할 최후의 고인은 누가 될 것인가? 배틀을 보고 나니까 생각한 것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다섯 명을 도저히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배틀을 마치고 찜질방에 모인 TIP 멤버들. 저희 오늘 다 수고했고 이제 어찌됐건 우리가 빨리 날짜가 다가왔으니까 우리 프랑스 누가 TIP를 대표해서 갈 건지를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아. 네. 오늘 최종 배틀에서 봤을 땐 그냥 뭐 꼭 다섯 명을 뽑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프랑스 세계 대회에 나갈 다섯 명. 지금 이 순간 최후의 다섯 명이 선택된다. 큰 생각 없었어요. 어차피 간다고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는 당연히 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프랑스에 입성한 TIP 5인의 대표. 거리에서 펼쳐진 리얼 스트리트 배틀. 그리고 배틀팀 메시. 태극기를 앞세운 TIP의 마지막 배틀이 펼쳐진다. 이 프로그램은 거위사냥과 함께합니다.